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에 이해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단원 1, 지구와 지구 시스템 중에서 제2장 고형의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고형의 지구라는 것은 고체 상태의 지구, 고체 형태의 지구를 가리킵니다. 우선 지구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지구, 지구라는 건 지는 이제 흙이란 말이죠. 구는 이런 공이란 말이고 흙으로 된 공 모양의 그런 행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에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수금지 세 번째 태양에서 세 번째 있는 행성이고 약 45억 6천만 년 전, 그러니까 45억, 46억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6억 년 전에 생성이 됐고, 초기에 생성 초기에 행성 충돌, 태야라는 행성 충돌이 크게 일어나서 지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지고 그 파편이 떨어져 나갔고, 그 떨어진 파편들이 모여서 달이 형성이 돼서 지구는 하나의 유성을 가진 그런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천문학에서는 일천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잴 때는 몇 푼 천문단인가 이렇게 하면은 1억 5천만이 기본 그런 단위가 돼서 1억 5천만 킬로에 두 배면은 3억 킬로, 이건 2천문단위, 세 배면은 4억 5천만 킬로, 이건 3천문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이고, 반지름은 여기에 적도 부근과 이 극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 부분이 조금 더 길은데, 이게 6,400km. 반지름 6,400km니까 그 둘레는 2πr이 돼서 약 4만 km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km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죠.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삥 도는데 그게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1년에 한 바퀴.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 한 바퀴를 도니까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공전 속력이 무려 1초에 30km를 갑니다. 똑딱 걸때 30km를 가는 그런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태양, 저희 지구상에 앉아가지고 또는 지구상에 서 있어서 그렇게 초속, 30km로 날아가는 그런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가? 이것은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중력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그걸 느끼질 못하게. 그러고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차가 지금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우리 몸도 그 기차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땅 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서 우리가 지구와 같이 함께 움직일 때에 초속 30km로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신은 자전을 하죠? 자전한다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4만 km를 돌으려고 그러면은 그 속력이 초당 465m. 그 이제 적도 부근에서 그렇고요. 적도 부근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한국 이 위치 부근에서는 초당 한 3,400m. 그러니까 소리가 날아가는 그런 속도와 같은 그런 속도로 자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자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자전하는 걸못 느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같이 관성에 의해서 똑같은 그런 운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표면을 보면은 육지 면적이 약 30%, 그 다음에 물표면 적이 약 70%, 29, 71,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29.2, 70.8입니다만은 약 30, 70 이런 비율로 표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아주 추운 북극이나 남극 지방은 마이너스 뭐 40도, 50도 가기도 하죠. 적도는 어떤 때는 60도까지, 뭐 7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6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섭씨 14도 정도 됩니다. 14도. 그리고 지구의 밀도는 1立方센치당 5.5g이니까 물의 한 5, 6배 정도. 이것은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이제 내부의 철분이 제일 많아서 그 밀도가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물보다 5배 무거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그런 반지름을 알고 그 다음에 밀도를 알으니까 지구의 질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지구의 생성과 구조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이걸 자세히는 배우지 않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거몇 가지를 배우면은, 지구는 태양계가 형성이 된 그런 46억 년 전에 태양계하고 함께 형성이 됐는데, 그때는 태양 주위에 그런 먼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이제 서로 뭉쳐가지고 모이고 부딪히고 또 깨지고 부딪히고 깨져갖고 미행성체라고 해서 처음에 이런 지구보다도 작은 그런 행성체가 형성이 됐다가 작은 행성체가 됐다가 그것들이 다시 서로 뭉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와 같이 큰 지구 크게 공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때는 모든 것이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액체였죠. 암석이 녹아있는 그런 액체였는데 이게 점차 세월이 가면서 식어가지고 그 액체 상태에 지구가 몇 개의 층을 가진 그런 지구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인데 우선 제일 껍질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그 발을 디디고 있는 그 껍질을 지각이라고 그러고요. 지각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를 멘틀 이게 암석으로 되어 있는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 암석은 고체지만은 흐물흐물한 그런 고체. 흐물흐물하고 유동성이 있지만은 고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고체고 그다음에 그 안을 핵이라고 합니다. 핵은 다시 내부핵과 외부핵으로 나누는데 내부핵은 압력에 의해서 고체이고 외부핵은 액체입니다. 내부핵과 외부핵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철로 되어 있고, 그 철이 외부핵은 녹아서 액체 상태, 내부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그런 초창기 지구의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의 그런 에너지들이 얻어진 것은 방사성 붕괴의 원소로서 처음에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부터 살펴보면은 지각은 지표에서 약한 35km 정도를 갖다가 지각이라고 그러고 35km 정도부터 이제 멘틀에 닿습니다. 그럼 멘틀에 닿으면 멘틀에서 다시 한 2900km. 아까 여기서 6500km라고 그랬죠? 6400km, 500km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2900km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고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이 멘틀입니다. 그래서 핵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 6400kg가 되는데 그 핵은 다시 외부핵과 내부핵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럼 이걸 좀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제일 가운데 있는 핵부터 살펴보면은 핵은 지구 전체의 부피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지구 전체 질량의 3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나 되죠? 두 배나 된다는 것은 그 핵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핵이 무겁다는 거예요. 다른 무거운 물질로 밀도가 큰 물질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핵은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적은지만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내핵이나 외핵이나 다 철과 니켈이 되어 있는데 내핵은 고체 상태고 외핵은 액체 상태인 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핵은 중력이 커서 밖에서 누르는 외부에서 누르는
그런 외곽이랄지 멘틀이랄지 지각이랄지는 누르는 힘이 크고 안에서 당기는 힘이 커서 중력이 커서 고체가 되고 또 하나는 외액에는 황이랄지 산소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물질이 포함이 되면 녹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좀 쉽게 녹아서 외액은 액체가 되어 있고 내액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있는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82%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질량은 68%입니다. 질량이 부피보다 수치가 작은 것은 평균보다도 밀도가 낮은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철이지만 여기는 마그네슘이나 그 다음에 철광물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가볍죠? 철, 니켈 같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의 열이죠. 핵은 지금 뜨거운 그런 액체, 고체, 수천도 되는 그런 액체, 암석이 녹은 그런 액체인데 그 열을 멘틀이 대리우면서 지각에 전달하는, 멘틀이 대리운다는 것은 아까 멘틀이 물렁물렁한 고체라고 그랬죠. 고체는 고체지만은 이게 흐물흐물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 대류가 일어나면 그 대류가 일어나는 그 위에 지각이 떠 있어가지고, 그 지각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 갖다가 판구조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멘틀의 외부층을 연약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융용암석들이 이제 소규모 대류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마그마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은, 지표로 올라오면은 그게 바로 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각은 아주 아주 얇은 전체 부피의 2%니까요. 그러니까 사과로 말하자면은 지각은 사과 껍질에 해당하는 그런 빨간색 그런 부분입니다. 질량은 1%밖에 안 되고요. 자, 여기는 핵은 철이 주성분이고요. 그다음에 멘틀은 마그네슘과 철이 주성분이고, 그다음에 지각의 주성분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나트륨, 칼륨 같이 예.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금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게 섞인 다양한 그런 암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석에는 2000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런 광물이 들어있는 암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은, 전체가 이 사과 껍질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떨어져 있는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판 중에 비중이 작은 지각을 대륙지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양에 있는 지각을 비중이 큰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해양에 있는 지각이건, 그 다음에 대륙의 지각이건, 그 멘틀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멘틀이 흐물흐물한 고체이고, 대류를 넣으니까 그 위에 딱딱은 지각이 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지각이 두 종류로 나눠서 대양지각, 그 다음에 대륙지각 하는데, 대양지각은 해양지각, 해양지각입니다. 대양을 이루고 있는 그 해양지각은 마그네슘이나 철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10kg 정도 되고, 특색이 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크다는 것이 특색이고요. 대륙지각은 이제 실리콘이나 알루미늄 주성분인데, 그 두께가 33kg, 좀더 두껍죠? 대양지각이나 해양지각보다 더 두껍고, 그런데 현재 그 대륙지각은 7개 큰 덩어리로 분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광물과 화석 연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림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지질학적 연대입니다. 지구의 역사죠. 우리는 지금 지구 환경, 현재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질학적인 연대나 하는 것은 별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이건 지구과학이랄지, 생물이랄지, 할때 생물학적 그 지질연대랄지, 지구과학적 지질연대, 거기서 자세히 하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질학적 연대를 나누는 그런, 기준만 좀 살펴보면은 제일 큰걸 루데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있죠? 이게 누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가 1이 100만 년이니까 여기에 45 같으면 45억 년 전. 45억 년 전에서 산 30, 8억 년 전까지 이걸 명왕누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25억 년대까지를 시생누대, 25억 년부터 약 5억 년 이걸 원생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현생누대입니다. 현생누대. 현생누대는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고, 그 고생대 시작이 이제 캄브리아기이기 때문에 이 캄브리아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40억 년 되는 이 시기를 갖다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런 현생누대에 관심이 있고, 현생누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충적세라는 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충적세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즉, 선캄브리아기는 아까 캄브리아가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앞에 5억 년 이전에 처음에 지구가 생겨서 캄브리아기, 고생대 캄브리아기 되기까지의 그런 40억 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이제 지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0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명이 발생됐다고, 3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생명이 발생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판이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지각판이 큰 하나의 판이었는데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같은 이런 현재의 구조를 갖춘 것은 이런 지각판이 생성이 되고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 발생이라는 건 처음에 생명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세포 핵이 없었습니다.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세포막도 없고, 세포 핵이 없었는데, 이제 그 세포 핵이 있는 그런 세포가 생겨서 이게 차츰차츰 진화해서 이제 현대 인류까지 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에 그런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산소가 없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었는데, 차츰차츰 그 이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생물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탄산가스가 줄어들고 대개 산소가 늘어나서 차츰차츰 현대의 생물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산소가 늘어나자 다세포 유기체가 등장하고 얘들이 진화를 해가면서 현재의 동물과 식물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중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게 쥬라기. 쥬라기 공원에서 그런 공룡들이 다니던 그런 시기에 2억 천만에서 1억 4천만 년 정도 이 시대에 그때는 공룡이 지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나 아모나이트 같은 게 있고, 날아다니는 익룡, 최초의 척추동물로 익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쥬라기고요. 그 다음에 충적세.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최근 만 년. 그 45억 년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분야, 최근 그만 년에 해당하는데, 이 충적세 시작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입니다. 지구의 그런 온도를 보면은 어떤 때는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이것이 상당히 반복됩니다. 한 10만 년 단위로 더워졌다가, 그다음에 더워지면은 지구가 이제 눈으로 덮이겠죠? 그 다음에 더워지면 다시 그런 것이 없어지고요. 눈이 없어지고, 빙하가 없어지고 하는 식인데, 그 빙하기에서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끝난 그때가 약만년 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빙하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적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지난 만년 동안에 인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활동을 했죠. 이만년 동안에 이 45억 년 동안 지구가 쭉 유지되면서 자연적인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이 있던 것이 인간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구 전체로 보면 인간을 다 합친다고 해도 아주 적은 양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적은 그런 인간이 특히 화석 연료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서 지구의 그런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사이클을 파괴를 한 겁니다. 파괴를 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또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서식지도 파괴되고 또 오염도 됐죠. 오염을 시켜서 많은 생물들이 살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염을 시켜서 환경을 나쁘게 해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인간의 생활 태도를 가진다고 그러면은 25년 내에 지구상의 약 20%의 그런 생물이 오염이나 서식지 파괴 같은 데 의해서 저건 사라질 것이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공부하고 지구 환경 교육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연적인 에너지 물질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가 원래 그런 상태,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인간의 그런 간섭이랄지 인간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지구 환경에서의 그런 과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는 얘기고요. 이 지구가 온도 올라가는 빨간 것을 갖다가 빨리 멈춰서 지구의 온실 효과를 빨리 좀 적게 하고 멈추어서 예, 파란 새싹이든 그런 지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구환경 교육사 또는 우리 전 인류의 그런 책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가 자기 자신이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첩경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구조론이라는 것은 아까 지구의 제일 바깥이 지각이었죠? 지각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멘틀이 있었죠? 멘틀. 멘틀이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고체라고 그랬죠? 고체인데 어떤 고체? 물렁물렁한, 흐물흐물한 고체. 젤리같이 흐물흐물한 고체라 그 고체가, 예를 들어서 대류를 합니다. 딱딱한 고체가 아니니까요. 대류를 하면서 안에 핵에 있는 그런 뜨거운 열을 지표로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판구조론이라는 것은 그 멘틀 위에 지각이 있는데, 그것이 지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나뉘어서 떠 있다, 떠돌아다닌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거의 보이질 않죠? 황당한 것인데, 이제 베게네라는 독일 학자가 그것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았는데 차츰차츰 연구를 해보니까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저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딱하니 맞죠? 그래서 원래 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가 붙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그런 암석이 또 아메리카에서 같은 암석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봐서 아, 이게 옛날에는 같이 붙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차츰 연구가 돼서 지금은 이 판구조론이 과학계의 정설로 이렇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 판이 7개 주요 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개 작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은 연간에 수센치씩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1년에 예를 들어서 3cm 이동한다고 그러면은 이그 판이 3cm 이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지구의 역사에 그런 나에 비춰보면은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난다고 합시다. 그럼 100년이면 수백 센치 아닙니까? 수백 센치면 수미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수십 미터고, 만년이 지나면 수백 미터고. 그렇죠? 천만이 지나면 수킬로미터고. 이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판 구조입니다. 이게 판. 이게 이런 판도 있고 이런 판도 있고 이런 판도 있고 뭐 태평양 판, 아메리카 판, 오세아니아 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대륙에 판들이 나눠져 옛날에는 이것들이 다 모여서 있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나뉘어져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들이 서로 이동을 하는데
두 개의 판이 이 판과 이 판, 이 판과 이 판, 그래서 맞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맞부딪히는 것을 판의 경계라고 그럽니다. 경계가 있죠? 여기 판의 경계, 편의. 이건 지금 해양판, 해양판, 대양판이고요. 이건 대륙판이고, 이건 대륙판이죠? 예를 들어서 경계가 대륙판끼리 예를 들어 충돌한다고 그러면은, 대륙판끼리 충돌한다고 그러면은, 높은 산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는 그 인도 쪽에 그런 판과 이 태평, 저, 아시아 쪽에 그 판이 충돌을 해가지고, 현재 히말라야 아주 높은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히말라야의 그, 밑에가 해양에 있었는데, 그 해양에 있는 그 판들이 충돌을 해갖고, 위로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섭입이라는 현상이란다.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대륙판하고 대륙판은 비중이 같으니까 서로 밀어가지고 위로 올라왔죠? 그런데 해양판은 더 무겁다고 그랬죠. 대륙판은 가볍고 그럼 해양판과 대륙판이 경계면에서 만나면은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륙판은 위로 솟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해구를 만들고, 혼은 바다의 해구가 그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기에서 경계에서 녹아있는 마그마가 위로 솟구치면은 그게 화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산 경계, 수렴 경계,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아까는 수렴 경계는 이 판들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수렴한다는 건 서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접근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산 경계는 두 지각판이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 멀어지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던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해양에서 만약에 그런 발산 경계가 일어나면 그게 소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것도 쭉 하니 원래는 그런 발산 경계에 의해서 벌어지면서 섬이 쭉 하니 생겼다가 그 섬들이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일본의 열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변환 경계라는 것은 이판두판 사이에 서로 밀거나 멀어지거나 미는 걸 수렴 경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계를 갖다 발산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서로 스쳐가는 얘기겠죠? 이렇게 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판이 이렇게 스칠 때 이걸 변환 경계라고 그러는데 이 변환 경계가 되면은 서로 압박을 해갖고 압력이 생기겠죠? 압력이 생기다가 그 압력이 팍 하니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압력, 그 긴장이 해소가 되는 거죠? 긴장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변환 경계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데 변환 경계에 서로 판이 스치면서 압력이 생겼던 것이 압력이 풀리면서 생기는 것이 주로 생기는 것이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화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런 두판 구조가 서로 수렴을 하거나 발산을 하거나 할 때에 그 녹아있던 마그마 암석이죠. 암석이 지포로 분출이 되는데 그 굉장히 뜨거우니까 안에서 뜨거운 것들이 높은 온도로 분출이 될때 어떤 때는 이제 화산재 같은 것 또는 수증기 또는 다른 기체 수증기 말고 다른 기체 황 같은 거 또는 질소 같은 다른 기체 메탄 같은 다른 기체들을 갖다가 방출하는데 그렇게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어 갖고 화산재나 용암이나 수증기나 기체가 방출되는 그런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활화산. 이건 주로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십니까? 수렴 경계. 아까 두 판이 부딪히는 수렴 경계. 80% 정도는 거기서 나고 그다음에 서한20% 정도는 섭입된 암석. 아까 섭입이라는 거 보였습니까? 수렴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마그마가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생겨갖고 이것이 밖으로 융해돼서 분출되는 그런 현상이 활화산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화산 활동에 있어 생긴 후지산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이 활화산도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뭐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부 다 외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화산이 복합화산이고요. 복합화산. 되게 보통 정도의 그런 점성, 용암이 얼마나 마그마가 얼마나 끈끈하냐 하는 건데, 그냥 점성이 좀 보통 정도 이상의 그런 점성을 가진 그런 화산이 화산재하고 같이 분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그러면 가운데 분화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칭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화산들을 갖다가 그냥 복합화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용암이 점성도가 낮아 흐물흐물한 그런 용암이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잘 흐르겠죠? 잘 흐르면 화산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가 낮아지고 넓어지겠죠? 넓어져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그 화산이 완만하게 돼 있죠. 한라산이 완만하게 돼 있는 것은 이런 점성이 낮은 용암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순상화산, 순상화산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방패 모양 정도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패형 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점성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빨리 분출이 되면은 옆으로 퍼질 새가, 점성이 크고 빨리 분출이 되면 옆으로 퍼질 새가 없지? 쌓이겠죠? 뾰족하게 쌓일 겁니다. 그러면 경사가 급경사가 되는 거. 그리고 정상에 분화가 생겨요. 이걸 원뿔화산이라고 그러고요. 원뿔화산. 그 다음에 종상화산은 종 모양으로 되는 건데, 종 모양으로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점도가 큰 용암이, 그 원형의 경사가 있는 그런 큰 돔을 만드는 거. 지붕 같은 돔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화산을 종상화산, 종 모양의, 이건 뿔 모양의, 이건 방패 모양의, 이건 일반적인 화산. 그래서 일반적인 화산을 복합화산, 방패 모양의 화산을 순상화산, 그 다음에 뿔 모양의 화산을 원뿔화산, 그 다음에 돔 모양의 화산을 종상화산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산의 활동 형태에 따라서 화산은 지금 현재 활동하는 그런 화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화산 활동을 했던 것들 또는 지금은 쉬고 있지만은 다시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화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화산이 현재도 이렇게 용암이나 그 다음에 화산재나 이런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것을 활화산이라고 그러고요. 활화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별로 그런 화산 활동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화산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화산을 쉬는 화산, 휴가를 가듯이 휴화산, 쉬는 화산을 휴화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지질학적으로 그런 판구조로 이로 인해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백두산 같은 것이 지금 잘못하면은 북한에서 핵실험도 많이 하고 일본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시 분출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백두산인데 휴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이 되네요. 그다음에 한라산은 뭐 이제 사화산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태평양 주변에 있는 특히 일본이랄지 그런 캘리포니아랄지, 필리핀이랄지, 이런 태평양, 브레골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산들은 지금 활화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의 그런 화산들은 휴화산이거나 사화산이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입니다. 자, 지진은 어디에 생긴다고 그랬죠? 수렴 경계에 생깁니까? 발산 경계에 생깁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변환 경계. 변환 경계는 뭐였죠? 두 지각판이 옆으로 스치는 겁니다. 두 지각판이 옆으로 스치면서 서로 센 압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반에 그런 형성된 압력이나 중력이 해소 과정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지진이 발생한 장소, 그것을 진원이라고 그럽니다. 진원은 대개 지하 또는 바다 밑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진원이 뭐 지하 200m였습니다. 또는 200km였습니다. 10km였습니다. 5km였습니다. 하는 건. 그리고 진원이 이런
땅속 깊이 있을수록, 바다 깊이 있을수록, 그런 지진의 강도가 크더라도 피해가 적겠죠. 그 다음에 그 진원이 밑에 있더라도 그 진원, 이 지구에서 진원이 그 바다 속이나 물 속에 또는 땅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지표로 위에로 쭉 권위해서 그 진원의 위에 있는 그 지표, 이것을 갖다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생겨, 경주에서 생겼다고 그럴 경우에 경주, 무슨 면, 무슨 위에 생겼나, 그 아래에서 생겼으면 그 아래가 진원이고 그 위에 땅에 있는 그 위에 부분이 진앙입니다. 그래서 진앙이 어딘가, 진원지가 어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여러 가지 규모가 있죠. 어떤 지진은 그저 미세한 지진이고, 사실은 이런 변환 경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의 대부분은 아주 작은 그런 것이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지진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경우는 어느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느끼고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라는 것은 그때 변환 경계에서 압축됐던 에너지가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서 그 지진의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지진의 규모를,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진파죠. 지진파가 지진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멈추고 오는 그런 지진파인데, 이런 지진의 규모를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지금 제일 일반적인 단위는 리터 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세기를 리터 진도에서, 대개 1에서 한 리터 진도, 제일 지금까지 센 지진이 뭐 9 정도, 그러니까 1에서 10 이내의 그런 범위의 숫자로 그런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1과 2, 3이 있다고 그러면 2는 1보다 파동의 세기가 10배가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로는 32배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2다 하면은 진도가 1인 것보다 2배가 센 것이 아니라 파동은 10배가 세고 에너지는 32배가 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와 3도 마찬가지입니다. 2와 3도 하나 차이죠? 하나 차이면은 뭐보다 2보다 3이 다시 10배.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진도 5라고 그러면은 1보다 2, 3, 4, 5, 50배가 더센 것이죠? 50배. 그래서 진도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진도 1, 2 정도 같으면은 별로 느끼질 못하고요. 진도가 이제 3, 4가 되고, 그건 이제 진앙이나 진원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달려있죠? 가까우면은 뭐 1이나 2가 돼도 느낄 수가 있고, 좀 일반적으로 보통 때와 같이 좀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나 3 정도만 되고, 이제 3, 4가 되면은 느낄 수 있고,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난 것이 5.2였죠? 5점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크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6, 7, 뭐, 아주 크게 일어난다면 이제 8, 9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규모로 다양한 지진이라고 그 지진의 규모를 갖다가 리히터 진도로 측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단층선이 생기는데, 그것은 지진이 발생 시 안반이 깨지는 그런 선을 갖다가 단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특히 이런 해양에서 일어났을 때,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지진의 그런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조류가 생기죠. 조류가 생겨갖고 해일이 생기는데, 그 해일이 상당히 커서, 지난번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해일 일어나는 거 많이들 보셨죠? 그와 같은 해일이 작은 경우에는 몇 미터, 큰 경우에는 몇십 미터의 그런 물폭포 같은 것이, 물방벽 같은 것이 쓸고 들어와 가지고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핵발전소 같은 데에서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쓰나미라는 것은 아주 대규모 해일을 쓰나미라고 그러는데요. 그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핵발전소에 그런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큰 재앙, 3마일 그런 핵발전소랄지, 이런 데서 큰 재앙이 일어났죠.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에 의한 쓰나미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암석과 암석의 순환. 그런 암석도 지구에서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각판 자체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지각판 자체가 움직인다고 그러시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판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앞에 안에 있는 그 멘틀도 뭐라고 그랬어요? 대류를 한다고 그랬죠? 고체 상태지만은 젤리같이 거기서 대류가 돼갖고, 내부 핵에 있는 그런 열을, 에너지를 지표로, 지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암석도 순환을 하는데, 지각은 특히 이제 다양한 그런 암석으로 수행되어 있고, 그 암석은 이제 적어도 한개 이상의 암석 내에는 광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환해서 생기는 그 암석들은 대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 걸로 나누는데요. 그 화성암은 다시, 지표로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죠? 마그마가 올라와서 지층에 침입이 되어 있는 거. 이걸 화강암이라고 그러는데, 지층에 있는 거, 화강암. 그 다음에 분출암이라는 건 지표로 이제 나와가지고 밖에서 굳는 거, 밖에서 결정화된 것을 현무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건데, 마그마가 지표를 뛰어나와서 식으면 그걸 현무암이 되고, 그 다음에 지표 내부에서 식으면 그게 화강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암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퇴적은 뭡니까? 쌓인다는 얘기죠. 이런 밖에 이제 이런 현무암이든 밖에 지표에 어떤 암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풍화를 시키는 것은 뭡니까? 비바람. 비바람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모래로 되는 것이죠. 모래로 되고 먼지로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시체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석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식물이나 동물이 쌓여서 뭐가 됐습니까? 그런 석탄 같은 게 됐죠. 그리고 단단한 돌 같은 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석화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석회석이랄지 오일세일 또 석탄 이런 것들이 다 퇴적암의 형태인 것이고요. 그다음 변성암. 변성암은 성질이 변했다 이거죠. 성질이 왜 변합니까? 어떤 암석이 있는데 내부에 핵에 굉장히 뜨거운 수천도나 되는 그런 열이 있고, 또 압력을 받죠? 중력에 의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석회석은 대리석으로, 혈암은 슬레이트로, 그 다음에 석탄은 무연탄으로. 처음에는 이런 석탄은 물도 많고, 한 그런 거지만은 차츰차츰 압력과 온도가 높아가면은 물도 없어지고 단단하고 탄소가 추가되는 그런 무연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마그마가 식거나 풍화가 되거나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변화되고 순환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은 화성암, 암석이 마그마가 식은 거, 퇴적암, 풍화돼서 쌓인 거, 그다음에 변성암, 압력이나 온도에서 성질이 변한 거, 구체적인 것을 뭐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뭐 관입암, 분출암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화성암 중에서 지층 내에서 식으면 화강암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현무암이고, 퇴적암은 이런 풍화된 암석이 석회암 같이, 혈암 같이, 석고 같이, 이게 좀 물르죠? 단단한 그런 암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석탄이나 오일세일 같이 생물 시체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성암은 이제 대리석, 또 무연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게 무연탄이죠? 이런 대표적인 암석이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은 이제 내부 순환, 외부 순환,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순환이라 내부에 아까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마그마가 위로 솟아오른달지, 또는 마그마 녹아가지고 용융에 또 변성이 된달지, 온도 압력에서 아까 변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멘틀이 어떻게 대류성이 있다고 그랬죠? 멘틀이 대류성에 의해서 이런 순환이 되고, 또는 암석이 이제 표면으로 이동이 되거나 표면에 있는 그런 침전물이 멘틀로 오래 데려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암석이 순환이 되는 것이죠. 암석이. 그 다음에 외부 과정에서, 이건 이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부가 대해서는 그 지표면에서 풍화가 되고 침식이 되고, 침식은 대개 물이 바람보다도 훨씬 그런 침식하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저쪽에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전부 다그 콜로라도 강, 그 강이 지금 저 수억 년에 걸쳐서 그걸 침식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큰 골짜기를 만드는, 캐년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식 작용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라는 것은 얼음의 내죠. 그러니까 얼음들이 눈이 오면은 이렇게 쌓이고 쌓여 쌓여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십 메터 또는 어떤 수백 메터의 그런 두께가 되는데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이동이 되면서 주변에 흙이나 암석을 깎아내는 그런 풍화작용과 침식작용. 이것은 침식작용이죠. 침식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풍화작용 같은 것에 의해서 비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풍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흙이죠? 흙. 흙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흙이 없으면 뭐가 살지 못합니까? 식물이 살지를 못하죠. 식물이 못 살면은 동물도 못 살고 동물이 못 살면 인간도 못 살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은 원래 지구는 뜨거운 암석의 액체였는데 이거 세월이 가면서 식으면서 껍질이 지금 고체로 변한 것이죠. 고체로 변하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이제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그 암석이 바스러진 겁니다. 바스러져 가지고 이걸 풍화됐다고 그러죠. 풍화되고 그 다음에 생물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뿌리에서 산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암석을 또 녹이고 암석에서 자라는 그런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도 여러분 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암석을 토양같이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토양은 매우 중요해서 그 토양에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양은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많은 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양에. 그다음에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그리고 공기도 있고 일부 유기물, 영양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물이 많은 그런 토양이 농사짓기에 좋죠.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그런 범람위에서 생긴 거랄지 메소포타미아 그런 인류 문명이 발생된 것은 이 토양이 그런 큰 강가에서 상류에 있는 그런 유기물들을 싣고 와서 그 유기물이 많은 그런 토양을 운반시켜 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수천 년 전에 그런 현대 문명을 이루는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풍화작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먹과, 물과 공기와, 그 다음에 빙하 같은 것에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건조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그런 물리적인 풍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고온 다스 보면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있어 풍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풍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양은 모의에서 중력이랄지 또는 모의에서 물이랄지 바람이랄지 이런 거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산에서 강 위에서 강 중간에서 강 아래에서 결국 삼각주에 이르는 바다에 이르는 그렇게 해서 아래로 쭉 이동이 되는데 아래로 이동이 되면서 어떤 때는 유기물을 실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물을 실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생물이 자라는데 좋은 토양은 적절한 유기물과 적절한 광물이 포함된 그런 토양이 이동됐을 때 거기에 땅에서 그 땅에서 이런 풍부한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 토양 개발이라는 것은 이 생물체가 자라면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결국은 생물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동물이 죽건 식물이 죽건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 배설을 하건 우리가 배설을 하죠? 그럼 배설하는 그 변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죽은 시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는 땅에 묻습니다만 땅에 묻으면 그게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생물 때문에 그렇죠? 박테리아나 미생물 때문에 그 분해가 되고 미생물은 우리의 시체가 생물의 시체가 동물의 시체가 생물의 시체건 동물의 배설물이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분이 됩니다. 그 사람 그 무기물들은 미생물들한테는 그래서 그 미생물은 그걸 분해해가지고 다시 메타이나 탄산가스나 이런 것으로 공기로 무기물로 순환을 시키고 그 무기물은 다시 뭐가 식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글루코스나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토양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기후죠. 기후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높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고온 다습할 때는 화학적인 그런 풍화작용을 하고 강수, 물이 많으면은 다습하면은 또 화학적이네. 건조할 때는 물리적인 이런 거. 그다음에 재료물질이라는 것은 아까 그 암석들이 이제 바스라져서 퇴화된다고 그러면 그게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퇴적암 같은 건 쉽게 부서지겠죠? 그러나 화성암 같은 것은 잘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뭘 갖다 석고 같은 건잘 부서지겠죠? 석탄 같은 거. 그다음에 생물체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형이나 시간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런 토양의 형성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향. 인간이 없을 때는 이게 자연적인, 천연적인 그 순환에 의해서 지구의 그런 시스템이 운행이 됐었는데, 이제 갑자기 인간이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간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채광이랄지 경작, 관계, 유인물 투입 이런 것은 채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큰 숲을 아마존의 그 많은 숲을 갖다가 잘라냈다고 합시다. 벌채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채광이 안 되던 그 아마존의 땅들의 하늘에서 그 채광이 되겠죠. 그래서 채광이 바꿔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작을 합니다. 큰 벌판에다가 아주 큰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당히 많은 논이 있죠. 그다음 미국 같으면은 그런 옥수수밭, 밀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고 그런 커다란 대규모의 밭이 있을 때 오고 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양이 생기고 안 생기고 막 어떤 토양이 생기고 오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기물을 우리가 비료를 준댈지, 퇴비를 준댈지, 그 다음에 뭘 갖다 묻는댈지, 어느 그런 것들이 이런 토양 생성에 영향을 주고, 광물이 변환하는 거. 아까 광물들이 변환할 수도 있고, 풍화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그런 토양의 생성의 작용들이 파괴적인 인간의 활동이 그것을 회복하는 활동보다도 좀 많아지면 이런 토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토양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계가 망가지고 식물계가 망가지면 결국 동물이 먹을 영양소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토양이 적절히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고 할수 있도록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 그런 인위적인 그런 이런 토양 생성을 토양의 그런 순환 과정에 파괴적인 부정적인 것은 줄여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